동안 각각 진행되던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정과 지원 사업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기업들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지정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대학과 공공연에서 보유한 특허 정보를 중소의료기기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비싼 전기차 보험료를 개선하기 위한 전용 상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지정과 공동활용시설 구축에 대한 신청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동안 구분해서 진행돼온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통합해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뿌리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3에서 4개월 앞당겨 지정과 함께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시설 지원에 편중돼 있던 공동활용시설 지원 범위를 뿌리 기업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기 기업들의 특허 활용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필요한 특허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목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5년 동안 의료기기 분야에 출원돼 등록받은 특허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작성된 특허 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 기존 특허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기차는 동일한 일반 차종에 비해 자차 보험료가 비쌉니다. 부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가 고가다 보니 차량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SM3의 경우 자차 보험료는 41만 원이지만 전기차는 약 1.6배 높은 67만 원. 기아차 소울 역시 자차 보험료가 23만 원인데 비해 전기차는 48만 원으로 2배 이상 높습니다. 차량 가액이 높을수록 비싸지는 보험 산출 방식을 택하다 보니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고 파손 부위나 사고 형태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보험료 산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전용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보험개발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완성차 업체들은 협의체를 운영해 전용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전기차를 확산시키는 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전기차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불어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계기관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의해 주길 바라고요. 저희 회사는 이번 그 전용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서 배터리 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신품 비즈니스 모델도 함께 검토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보험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기관, 완성차 업체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담당합니다. 이후 6개월 동안의 개발 과정을 거쳐 오는 9월경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